난 머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다른 곳엔 힘이 좀 있으니까. 아직 살아있죠. 어, 네. 모닝 텐트네. 필요하면 언제든지 네 코코메디를 활용하겠습니다. 아, 나 필요하다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네. 야, 내가 무슨 대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필요하면 빌려주냐? 어, 어, 이 자식 웃긴 놈이네. 갑자기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당황스럽죠. 아, 내가 필요하면 제 텐트는 거의 원터치 텐트죠. 짱 누르면 그냥 팍 펴지죠. 힐. 오! 오! 아, 이게 안 되네. 힐이 몸싸움 안 할 때 보면 패싱 센스가 있어요. 있죠? 예. 진짜 왼쪽은 힐, 오른쪽은 나바스. 어. 오! 와! 야, 나갔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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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코비치 진짜 잘, 야, 이거 미친 선방. 와! 헤딩 잘 찍었는데. 아, 방향 제대로 바꿔놨어. 보자. 헤더도 이게 쉬운 헤더가 아니야. 야, 이거 니어에서 잘랐는데. 그래. 와! 지금 NCD가 앞쪽으로 무게를 실으면서 헤더한 게 아니라 뒤쪽으로 나와서 방향을 바꿔놨잖아. 오! 오! 나갔어. 야. 그 세비야는 축구를 이렇게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괜찮아. 계속 올려, 계속 올려. 나바스 힐이면 계속 올려도 돼. 수소. 야야야야, 골이다 이거, 골이다. 골이야 NCD. 우와, NCD 월드컵 이거 살아났네. 와, 이거 터치랑 득점 예술이었다. 야,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타이밍. 아, 그리고 첫 터치, 슈팅까지. 골키퍼 다리 사이를 겨냥했죠? 와, 근데 패스도 너무 좋았고. 와. 근데 마요르카가 최근 홈에서 4연승이고 원정에서 3연패거든? 예. 근데 마요르카가 홈에서 승리를 거둘 때에는 거의 실점이 없었거든. 근데 먼저 실점하면 마요르카는 상당히 어려워져. 야, 또 들어간다, 힐. 오야! 야, 미치겠다, 씨. 와, 왼쪽에 힐, 오른쪽에 나왔어. 미친 듯이 올린다, 진짜. 오, 야, 윙백을 이렇게 두 명 쓰는 거. 오, 맞았네, 결과가. 사실 크로스도 방향전환이거든. 와! 개다, 개. 우와, 아, 마무리는 아쉽네요. 마무리는 아쉬워요. 지금 잘 제쳐놓고 슈팅인데. 그러니까 걔가 저 위치까지 올라와서 나름대로 잘해줘. 높이 경쟁도 해주고 슈팅까지 하고. 그리고 힐이 왼쪽 측면에서 주는 패스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 힐! 우와, 골! 야, 브리안 힐. 골까지 넣습니다. 네. 아니, 뭐 얘기하자마자 그냥 이루어지네. 진짜 힐이네? 어. 아, 지금은 오른쪽에서의 이 크로스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을 다 못했어. 이게 압박을 걸었는데 너무 쉽게 풀렸어요, 그죠? 어. 야, 다 힐 이렇게 해주네. 세비야와 마요르카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요르카가 지난번에 이제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잡았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고 봤습니다만 오늘 냉정하게 전반전 45분 완패입니다. 네. 그리고 세비야가 최근 홈에서 강해요. 그리고 홈 3연승이고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이 마요르카도 홈에서 4연승이긴 하지만 원정에서 3연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요르카는 수비 쪽에 신경을 쓰고 역습을 전개하려고 했는데 역습 자체가 안 되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브리안 힐, 오른쪽에 헤수스 나바스, 좌우 윙백들의 공격력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크로스를 통해서 방향 전환하고 그 가운데 마요르카의 수비를 흔들어 놓으면서 네. 결국 슈팅 기회를 계속해서 잡아나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이제 완패라고도 말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윙백 퀄리티 차이, 윙백의 능력 차이. 네. 네. 사실 마요르카도 공격이 풀리는 날에는 좌우에 있는 윙백들이 올라가서 크로스를 많이 시도하고 그 가운데 무리키가 헤더로서 득점기를 만들거나 득점을 하는 모습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경기는 마페우도 그렇고 아우구스틴선도 그렇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상대방이 브리안이라고 나바스가 잡아줘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 측면에서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크로스 숫자도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 팀의 윙백들의 차이가 좀 눈에 들어오는 경기죠. 엔네시리가 이제 첫 번째 골을 기록을 했잖아요. 아,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엔네시리의 인생골이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엔네시리 물론 잘했습니다만 게예가 오늘 어시스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향력이 제일 커 보여요. 네. 걔가 한 번에 넘기는 패스, 엔네시리가 뒷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정말로 완벽한 첫 터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터치로 마무리 짓는 모습인데 사실 좌우 측면을 흔들다 보니까 수비 라인이 위치 잡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 네. 가운데 순간적으로 중앙을 넘기는 패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대처를 못한 듯한 마요르카의 수비의 모습이고 그 가운데서 NCD가 굉장히 귀중한 선제골. 이 한 골로서 완전히 주도권을 더 잡아나갔다. 네. 이래도 과언 아니죠.
나바스랑 힐이 확실히 좀 오늘 경기 활발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힐이 골까지 넣을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득점에도 성공을 했고 물론 힐이 잘한 것도 있겠지만 크로스가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순간적으로 마요르카가 압박할 때 그걸 뚫고 나가면서 나바스가 오른쪽에서 낮고 빠른 크로스를 시도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마요르카의 수비수 두 명이 다 처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힐이 골을 넣는 모습이 나왔는데 좀 아쉽죠. 왜냐하면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전반전을 0-1 정도로 마무리 지었다면 후반전에는 뭐 승점을 가져올 수 있는 경기를 했을 텐데 근데 마요르카의 득점력을 생각했을 때 두 골을 따라가기란 그것도 세비야 원정에서 두 골을 따라가기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세비야와 마요르카 전반전은 2-0이었고 이강인 선수도 크게 눈에 띄지 않았던 전반전이었다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후반전에 분명 많은 것들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좀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국 사람들이 오! 자자자! 이거 이거! 일어나래! 야, 어깨싸움으로 봤어. 아니, 너무 이런 장면에 대해서 관대해. 아니, 이렇게 하지 않았나? 했어! 어? 야, 이거, 이거는. 글쎄요. 야, 이거는 바데, 이거는 카드가 나왔어야 되는데요. 강인아! 뛰어. 가자! 잡을 수 있어! 뛰어. 잡았어! 잡았다! 자, 가자! 드리블! 강인이 좋아! 때려! 때려! 야, 은근히 나 방송에서 입은 옷 뭔지 물어보신 분들 많아. 고어텍스로 이런 거 많이 입으시죠? 아, 이거 산 건지 물어본 거야? 내가 그럼 훔쳤겠니? 어? 샀지? 아니면 그거 있잖아요. 차남한테 그냥 받았냐고? 의류 수거함. 자꾸 나를 되게... 없는 놈으로 만든다. 아니, 형님이랑 중계하면 너무 재밌어요. 근데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런 경기 있잖아. 0-2로 지고 있고 이렇게 좀 안 풀리는 경기. 네. 그냥 아기레 감독이 한번 장렬히 전사한다고 생각하고 공격적으로 한번 나갔으면 좋겠어. 강인아 너무 잘한다. 와. 강인아 뭐야 이거? 지단이야 뭐야? 이 위치 좋다. 이거 직접 때려도 된다. 붙여서 강하게. 가자. 강인아 가자. 아우. 아우 아깝다. 잘 붙였는데. 아우. 붙이긴 진짜 잘 붙였는데. 자 야. 이제 왔다. 야 이거 위치 좋다. 왔다. 오. 아우. 씨. 아깝다 씨. 왜 쥐하는 거야 저 새끼들? 아니 그 뭐냐 강인이라고 힐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이강인에게 막 뭐라고 했나봐. 아니 근데 반칙을 당했잖아 이강인이. 아 이강인에게 막 뭐라고 해서 바로 레드카드가 나왔네. 세비야와 마요르카의 경기였고요. 전반전 스코어가 2-0이었는데 후반전도 그대로 2-0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후반전에 사실 뭔가 좀 변화가 있길 바랬습니다만은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볼을 갖고 있을 때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게 이강인 선수가 프리킥 찰 때에는 뭔가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만 다른 선수들의 플레이를 봤을 때 아쉬움이 굉장히 크고 물론 아기레 감독 입장에서도 이 경기 0-2니까 후반 막판에는 결국은 측면 공격수도 투입하고 그리고 압돈 프라츠도 투입하면서 4-4-2로 바꾸기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강인 선수가 왼쪽 풀백으로. 윙백 역할을 하다가 풀백 역할로도 바꾸는 모습도 있었죠. 네. 마요르카가 지난번에 이제 아무래도 레알 마드리드를 잡았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봤습니다만은 세비야가 뭐 순위는 마요르카보다 여전히 낮아요. 그래도 세비야가 홈에서는 좀 연승을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요르카를 상대로는 후반전에 갑자기 뭐 경기력 반전이 있을 만하다. 이렇게는 보기는 어려웠던 경기였던 것 같고요. 전 마요르카를 생각했을 때 마요르카가 홈에서 지금 성적이 좋잖아요. 이 분위기를 좀 많이 이어가서 홈 성적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원정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실점하지 않는 경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마요르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격 쪽에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교체 카드가 없다고 보여요. 없죠. 냉정하게. 네, 압돈 프라츠도 그렇고 그 라고 주니어로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좀 아쉬움이 크기 때문에 결국 실점한 다음에는 끌려가다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결국 실점하지 않는 쪽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좀 아쉬워요. 냉정하게 오늘 오픈 플레이에서 마요르카의 공격은 날카로운 포인트들이 좀 없었고 앞서 이제 역습으로 이강인 선수가 쭉 돌파해서 스텝오버 쳐서 안쪽 들어와서 오른발로 때렸던 슈팅이 오픈 플레이에서는 좀
그나마 기억에 남는 장면이고 이 장면 뭐 뿐만 아니라 이강인 선수의 90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강인 선수가 고군분투했다고 생각을 해요.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소유했을 때는 눈에 띄거든요. 거기 그리고 데드볼 상황에서도 골을 넣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고 이 가운데 팀의 사정에 의해서 위치를 바꾸면서 포지션을 바꾸면서 뛰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 예. 물론 이제 왼쪽 윙어로 나왔다가 왼쪽 윙백, 왼쪽 풀백 이러면서 나름대로 고생한 경기였는데 하나하나 내려왔잖아요. 네.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공격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배경이 조성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공을 일단 많이 잡아서 위쪽으로 뿌려줬으면 좋겠고 역습에서 아까 오른발로 슈팅했던 것 뭐 잘했다고 했지만 이강인 선수가 오히려 역습에서 볼을 빠르게 쫓아가는 윙포워드가 있고 뒤쪽에서 이강인 선수가 받아서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팀에 가면은 정말 훨씬 더 잘할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들죠. 아 이강인 선수 확실히 이강인 선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마요르카는 야, 이강인 선수의 킥을 최대한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이제 세비야는 아인토벤이랑 경기가 있고 예, 유로파리그 경기가 네. 있고 마요르카는 이제 홈으로 가서 비아레알인데 아, 이게 쉬운 상대는 아니네요. 네, 다만 네. 이제 마요르카가 홈에서 성적이 좋으니까 그쵸. 최근에 기세가 좋으니까 홈 연승 분위기를 이어나갈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우 홈에선 분위기 엄청나게 좋네요. 그래도 네, 네 홈 4연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원정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원정 4연패입니다. 그러니까 퐁당퐁당하고 있는 상태죠. 냉정하게 사실 뭐 잔류를 목표로 하는 팀이었다 보니까 지금은 뭐 솔직히 잘하고 있다. 시즌 전체적으로 봐서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경기 보는 거는 새벽 시간대는 쉽지 않다. 네. 이강인 선수는 무난하게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비야랑 마요르카 경기 영주님과 함께 했고요.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내일이 아니네요. 오늘이네요. 오늘 저녁부터 다시 이제 입중계로 돌아오니까 그 경기도 좀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이강인 화이팅. 이강인 화이팅. 나도 애정한다.